그 당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세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. 우리 당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죠.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소원입니까? 왕이 되는 것이요. 이 무슨 수작이냐? 출마를 선언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. 미래한국당은 따로 공약이 없습니다. 미래한국당은 괴물선거법에 맞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습니다.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.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.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.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. 구태 정치,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입니다.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서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. 그 당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세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. 뭐 여러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.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. 우리 당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죠. 우리가 영입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을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.